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5월,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선물 추천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 같으면 테마를 딱 정하는데 오늘은 그냥 정말 가정의 달 특집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남자 선물, 어른 선물, 집들이 선물 다 합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번 다 전달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겠지만 제가 선물 전문가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라면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도 5만원대를 맞추면서 감각 감도는 올려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격대 높여서 살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런 무드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사이트, 편집샵까지 싹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저장을 해놨다가 두고두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소품 덕후, 덕질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웬만한 카테고리는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릇, 주방용품 카테고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건 비주얼 센터다, 이거는 T100% 이 사람이 받아도 감성이 차오른다 하는 아이인데요. 바로 알레시의 하트스푼입니다. 너무 귀엽죠? 관상학적으로다가 딱 선물템이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다음 선물 추천 때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인스타에도 안 올리고 진짜 꽁꽁 싸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각각 따로 낱개로 사긴 했는데 티스푼 4개에 5만원대? 아니면 이거 2개에서 세트로 드려도 되고, 근데 무조건 5만원 아래잖아요. 근데 브랜드는 알레시.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다 라고 꼽는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1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명망 있는 브랜드니까 저처럼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부터 뭐 40대 센스 있는 주부들까지 무난하게 다 선물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5만원 미만의 아주 귀여운 그릇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짜라란, 이건 제가 보자마자 반해서 산 그릇이에요. 이건 아리타 재팬의 SMB 라인의 보울인데요. 저는 서촌에 있는 꽁뚜아드 미라벨에서 샀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감도 있고 아는한 식기류들이 많은데 데이비드 멜러 수저 세트나 티파 세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반한 구슬 코스터, 그것도 보자마자 제가 너무 예쁘다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서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SMB 라인이 네덜란드 디자이너랑 협업한 라인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완전 정교한 라인? 줄무늬도 그냥 줄무늬가 아니라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만졌을 때 이런 사각사각 매트한 질감도 너무 좋고, 근데 다만 이렇게 매트한 질감에 애들한테 막 김치, 젓갈, 깻잎 이런 거 담으면 착색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샐러드랑 약간 나물류, 진짜 그 풀이랑 우드 느낌이랑 딱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도 안 부담스러우면서 친구 자취 선물 이런 거 줄 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드는 마음에 드는데 조금 다른 디자인 보고 싶어요 하시면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밀리미터 밀리그램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디자인 말고도 이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격대나 다른 거 고려했을 때 이 보울 진짜 괜찮았다,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시원한 무드로 조금 깨끗한 디자인으로 추천드리면 스노우 셔벌이라고 해서 눈 치우는 삽, 요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다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 담아서 먹을 텐데 그게 약간 눈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막 빙수를 떠먹는? 눈을 치우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진짜 위트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위트를 다른 사람의 일상 속에 선물한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서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 감성이나 감각을 되게 좋아해서 다른 주방용품들도 있는데 이건 추천은 아니고 그냥 무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냄비 받침인데 뒤에는 이렇게 고무도 있고 그냥 도자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깔고 있으면 되게 또 느낌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덕후라서 모으는 와인 잔인데 뭐 먹을 때, 누구 왔을 때, 여기 와인 좀 따른 다음에 기분 낼 때 먹는 잔이에요. 뭐 토크할 때 이런 거 들고 마셔도 되고, 그래서 뭔가 집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기분 내고 싶을 때 이런 거 무드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다른 무드도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방배동에 있는 세그먼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른 디자인도 많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정서 안정, 약간 캄다운 카테고리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선물 추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그때그때 선물 트렌드,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정서 안정, 명상, 리추얼 요런 키워드로 선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고받았던 선물들 중에 정서 안정이라는 키워드에 속한 아이템을 좀 모아봤는데 첫 번째가 식물입니다. 저도 요새 식물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진짜 본인의 공간 안에 식물이 하나라도 있는 거랑 그냥 다 무생물인데 나만 생물인 거랑 그 느껴지는 정서적인 뭐 삭막함, 척박함, 팍팍함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 식물 하나가 있는 게 정서적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느끼니까 또 추천을 하고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아누의 하트 호야.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진 게 이렇게 화분이랑 식물이랑 같이 잘 포장해서 이렇게 딱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선물 받기 전에는 그래도 식물인데 이게 배송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포장도 너무 꼼꼼하게 자르고 이렇게 잘 살아서 예쁘게 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선물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말고 다른 식물들도 있는데 사무실에 이거 정도 하나 있으면 크게 공간 차지도 안 하고 귀엽고 정서적인 안정도 된다는 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사 올 때 선물 받은 거고 다른 브랜드의 화분인데요. 스퀘어 폰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괴마옥이라고 스펀지밥 같이 생긴 이사 올 때 약간 애군을 얘가 다 물리쳐준다. 아주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원래 뭐 이사 시작하거나 사업 시작하거나 뭐 새로운 거 시작할 때 괴마옥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의미도 괜찮고 이렇게 딱 놔뒀을 때 감성도 있어서 이것도 선물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송도 되게 꼼꼼하게 잘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 친구들 말고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센스 제품들보다 아로마 팟을 더 선호해서 그쪽 라인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면 플랫포인트의 오브제예요. 요거는 조명처럼 생겼는데 위쪽이 석고고 밑이 우드로 돼 있는데 석고 부분에 아로마 오일을 딱 떨어뜨려서 향을 즐기면 되거든요. 꼭 향을 뿌리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도 오브제로서 역할을 하고 또 향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저는 직접 맡았을 때 로지 어거스트 향이 제일 괜찮긴 했는데 다른 향도 호불호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향이었고요. 또 이런 건 다 쓰고 나서 한번 섞고 살짝 닦아낸 다음에 자기가 있는 다른 오일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5만원대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소개하는 김에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프레데릭 말의 방향제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요거 요새 좀 감도 있다, 나는 감각을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주고받는 선물인데 아 요거 저도 진짜 처음에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열어보면 짜라란 이렇게 러버 형태로 된 방향제예요. 자세히 보시면 프레데릭 말의 로고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뜯자마자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이게 13만원인데 안에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차에 놔두고 하나는 뭐 옷장에 놔두고 하나는 신발장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나는 그냥 차에만 쓰고 싶다 하시면 그냥 밀봉된 봉투 안에 넣었다가 얘 다 쓰고 나서 또 갈아주면 되고 그리고 그냥 방향제 하면 생각나는 그 에어컨 꽂이에 붙이는 거나 아니면 뭐 디퓨저 형태로 이렇게 놔두는 거나 이게 아니라 되게 새로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제품들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진짜 선물로 꼭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특히 남자친구, 남자 선물 진짜 이런 거 뒤에 뒷좌석에 딱 있어봐. 얼마나 사람이 센스 있어 보여. 이거는 5만원대 넘지만 그래도 요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감도 높은 선물이라서 또 추천을 드리고요. 요 향 얘기 이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요거까지만 또 추천드리면 리퀴드 퍼퓸 바라고 니치 향수 편집샵이 있어요. 뻔한 거 싫다 하는 향 덕들이 가서 취향을 찾는 곳인데 바에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시향, 시차 다 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 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향과 비슷한 향조에 제가 처음 들어본 향수들을 막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브랜드 알고 제 취향 찾는 그런 경험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이나 기념일에 이걸 코스안에 넣어가지고 취향 찾게 해주고 선물까지 딱 해주면 너무 센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못 지나가고 토핑으로 한번 얹어봤어요. 그 다음은 살짝 실용템으로 넘어갈 때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워시류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역대 추천했던 워시류를 다 모아봤는데 일단은 핸드소업에는 르라보 브랜드 네임드도 있는데 3만원대였고 또 고급스러운 히노키 향 때문에 핸드워시류에서는 요거 강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클라리케 이건 예전에 제가 세탁세제랑 섬유유연제만 추천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방세제도 써봤는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순하고 성분 중요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찾고 있다 하시면 클라리케. 그리고 이번에 추천드리는 게 프레이포릿의 과일 채소 세척 파우더. 요거는 제가 지인 중에 살림 되게 잘하는 지인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너 딱 봐도 과일만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제발 제대로 씻고 먹어라 하고 이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조금 귀찮아해서 그냥 안 죽으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대충 뭐 세제로 씻을 수는 없으니까 물로 좀 잘 씻어서 먹곤 했었는데 진짜 요걸로 파우더 뿌린 다음에 과일을 한번 씻어봤거든요. 진짜 물이 완전 노래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약간 손 많이 가는 친구들 있죠? 좀 대충 씻어 먹을 것 같은 친구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건 계면활성제가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브랜드 찾고 싶은 분들이 들어가면 좋은 사이트. 파스닙스라고 그 차 브랜드 델픽 아시죠?
거기서 만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데 일상용품이고 실용성 높은데 감도 높은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감성, 아이디어, 영감, 경험 이런 것보다 나는 실용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쪽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더닷의 드로잉 시리즈. 가구 사러 가거나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페어 이런 데 가면 이 제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땐 진짜 그냥 드로잉 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되게 감각 있는 실제 꽃이 딱 이렇게 얹어지니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림 위에 꽃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랑 그림자 때문에 너무 공간이 감각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라케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최대한 대접하는 거,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대접하는 게 생화를 두는 거래요. 왜냐면 생화는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꼭 화병으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인테리어 보통 다 깔끔하게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정도 딱 있으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공간에 포인트도 되고. 그래서 전 이것도 센스 있는 선물로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은 또 뷰티 카테고리. 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템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안 뻔하고 센스 있으면서도 5만원 아래의 제품들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셀바티코의 핸드 솔루션인데요. 요거는 만원대에 선물을 하고 싶은데 립밤이나 핸드크림 너무 뻔하다 하시는 분들이 선물하기 좋은 가벼운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약간의 손 소독과 그리고 향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 저는 이게 손 소독도 소독인데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진짜 완전 퓨어한 생화향. 아까 그 장미에서 났던 그 향이 그대로 나는데 약간 묽은 제형이기도 하고 흡수도 되게 빨라서 이게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향이 너무 좋아서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써가서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선물 추천해야 되는데 더 쓰면 다 쓰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빼놨던 아이템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 만원대에 되게 센스 있는 선물. 그 다음은 여자 뷰티 제품들. 제가 진짜 하나만 꼽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정석대로 갔습니다. 짜라란. 특히 선물 추천 영상은 남자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이멘트를 꼭 넣는데 내가 여자친구 선물을 사고 싶다, 근데 뷰티 카테고리에서 사고 싶다 하시면 제가 백화점 1층에서 끝내라고 꼭 말을 하거든요. 그 1층 중에서도 그냥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넬 중에서도 웬만한 아이템들은 다 소개를 했고 그래도 5만원 미만에서 하나 골라보자면 요거는 르윌 카멜리아. 정확히 말하면 손톱에 바르는 영양제 겸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이 5만원 미만 제품들 중에서 색조 안 타고 또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짜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돼 있는데 여름에 또 노출도 많아지고 뭐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기도 좋고 저는 이것도 추천드린 이유가 이게 샤넬의 카멜리아 향이 나는데 그냥 손톱에만 발랐을 뿐인데 손 움직일 때마다 이게 향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일 케어도 하면서 약간 핸드크림 향을 바른 느낌이라서 와 이거는 진짜 가성비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뷰티에 관심 많고 자기관리 좀 관심 있는 언니들은 이미 기초 색조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고들 틈새 시장이 없는데 요 정도는 이렇게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샤넬인데 절대 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선물 추천에 여자 뷰티 카테고리에 한번 당당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은 또 난이도가 있죠. 으름 뷰티. 얼마 전에 김나영님 채널을 봤는데 그때 홍진경님이 김나영님한테 라메르를, 또 라메르 바디크림을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수액이다, 나도 저런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또 욕구가 이제 뿜뿜 했었는데 진짜 베스트는 라메르. 라메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5만원 아래에서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또 추천을 드리면 엘보라리오의 퍼퓸 핸드 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성 코덕. 예전에 그 콜라보 같이 했던 모태 코덕인 그 친구가 엄마랑 같이 쓰는 핸드밤인데 향도 정말 고급스럽고 이게 같이 사면 장갑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키운다고 손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고급스러운 핸드밤 바르고 이렇게 딱 장갑에 손을 넣는 이런 케어받는 행위 이런 느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렇게 손을 케어하는 행위만으로 이제 뭉클템이 될 수 있어서 5만원 미만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남자 선물. 남자 뷰티템은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아는 멋쟁이들, 멋잘할 남자분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라비게르. 그리고 제가 남자 선물을 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기 기준에서 약간 그 행위가 조금 약간 가오가 안 산다 하면 또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바르는 모양새까지 이제 고려해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세테이트 케이스로 정말 유명한 립밤이에요. 근데 이 아세테이트 소재가 진짜 가공이 어려워서 정말 고급 안경테
요럴 때 사용하는 소재인데 이렇게 고급 도장처럼 잘 가공을 했고 보습도 괜찮고 상세 페이지에 보면 아주 미세한 발색이 있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 아예 없는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발색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생기를 주는데도 괜찮고 요거는 진짜 제 주위에서 감도 최상인 진짜 찐 멋쟁이 남자들만 쓰는 브랜드라서 요건 좀 나이 있는 분들이나 좀 감각 있는 남자분들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 패션은 요새 네오 프레피룩, 다시 해석한 프레피룩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욕 쇼핑하울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에임 레온도르 라이프로렌과 힙이 같이 있는 브랜드인데 옷 선물도 좋은데 거기 되게 파우치나 가죽 지갑, 여권 지갑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 높여서 남자친구 선물하고 싶다 하시면 그 브랜드에서 찾으면 되게 센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 관련 물품인데 남녀 상관없이 책 많이 읽는 분들한테 주면 좋은 감도 있는 선물이에요. 뮤지엄 아카이브의 책갈피입니다. 5만원대의 책갈피인데 4개가 들어있고요. 위에는 무게감 있는 볼이 있고 밑에는 진짜 가공이 잘 된 막대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손으로 만져도 절대 베이지 않아요. 이렇게 가공이 정말 잘 된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도 관심이 많고 책 관련 소품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달린 것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그냥 딱 깔끔하게 딱 무게감 없이 딱 있을 때 요렇게가 진짜 의외로 실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꽂으면 요런 느낌이고 진짜 좋았던 게 진짜 아무리 털어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근데 계속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게 빠지지가 않고 딱 제자리를 지켜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병렬독서 저처럼 이제 병렬독서 이것저것 다 읽고 싶은 분들이 이게 4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꽂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감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브랜드 감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느낌 아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확실한 장점 있고 감도 높고 가격대는 좀 잡은 이런 아이템들 리스팅을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또 브랜드 준비한다고 서칭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브랜딩 하는 분들 만나면서 괜찮은 아이템 좀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감각 있다, 감도 높다 이런 분들한테 드려도 충분히 괜찮은 선물이라 생각을 하니까 저장 누르고 두고두고 쓰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5월 달려야 되니까 빨리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